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나요? 그래요. 엄마, 아빠, 동생, 친구.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약속을 잘 지킨 여호수아 이야기 전도사님이 들려주겠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출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 그 주에 있던 기브온 족속들은 매우 두려워했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우리와 싸워서 승리할 텐데 어떡하면 좋지? 싸우자고! 뭐라고? 아니 여호수아 군대는 우리보다 몇배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군사들인데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잔 말이야? 그들은 분명 우리를 죽일 텐데 우린 그냥 가만히 죽기만 하잔 말이야? 그건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좋은 방법 없을까? 그때 젊은 한 사람이 말했답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그들은 약속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우리 죽이지 않을 것이고 우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약속을 하자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위장을 해야 합니다. 바로 곰팡이 쓴 빵과 그 다음에 다 떨어진 옷 그리고 다 해진 포도즙 부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몇몇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가도록 하시오. 기브온 족속 몇몇 사람들은 다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누더기가 된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그는 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갔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저희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혹시 당신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멀리서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들과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상한데, 아니 멀리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왔어? 여호수아 장군님, 저 옷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저 빵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졌습니다.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 틀림없어? 믿어도 되겠어? 기본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자꾸 의심하십니까? 우리가 올 때는 이 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제 이렇게 곰팡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있던 옷과 이 신발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이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여호수아 장군님,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는 절대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지요. 기브온과 세 족속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그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사람답게 그 소식을 전했답니다. 어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았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 믿더구만. 내가 이 빵을 가져가면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곰팡이 쓴 빵을 가져온 사람은 뭘 쓸 것이 틀림없다고 그분이 얘기했어. 잘했군. 잘했어. 우린 살았어. 아니 근데 그가 정말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까?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기브온과 세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받은 후 그들은 이젠 안심하고 있었답니다. 여호수아는 3일이 지난 후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전쟁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였어요. 자, 이번 전투도 매우 위험한 전투다. 지난번에 아이성을 우리가 너무 얕봐가지고 우리가 크게 패했어. 이번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번엔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다들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야.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 여호수아 장군님, 이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요. 과거에 여호수아를 믿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저희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 어서 저들을 물리치도록 하여라.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을 하려고 그러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싸우려고 했던 그 족속들이 바로 기브온과 세 족속들이었답니다. 저들은 지난번에 우리에게 왔던 자들 아니냐? 여호수아 장군이 전대 우리를 속였습니다. 무엇이? 전대 분명히 빵과 옷을 입으면서 멀린 곳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그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 장군은 매우 화가 났답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거짓을 행하였단 말이냐? 여호수아 장군이 고정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임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들은 뒤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런 군대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싸우면 저는 죽을 것 같아 저희들이 거짓을 행하였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군님, 안됩니다. 전들 저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 죽이세요. 어서요. 가만히 있어라. 장군님, 가만히 있어라. 이미 저들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였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저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기게 된 것이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장군이 저들을 살려주어라. 그러나 저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저렇게 두어서는 저들이 다시는 우리를 해할지 모르니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쓰도록 해. 에? 종으로요? 저들을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깃도록 하고 또한 저들에게 나무를 베도록 하고 무거운 짐들을 저들에게 들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을 살려두어라. 장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담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약속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야. 장군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저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도록 하여라. 어서 데려가서 다 종으로 삼도록 하여라. 예. 그리하여 기브온과 세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종으로서 살았답니다. 우와!
여호수아 장군님 정말로 멋있어요. 아니 거짓말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끝까지 지키는 여호수아 장군 정말 멋있죠? 어린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면 얼마나 잘 지키나요? 그래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축복해 준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 될 수 있겠죠? 훌륭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삼.